나름 나름 벽처럼 보여요. 흰색을 하고 무광으로 했는데 네.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기억을 하는데 아니 이게 크고 깊어. 옷 의상들 거기는 아마 겨울 우리 박대리 눈 돌아갑니다. 박대리 세상에 왔습니다. 우와. 우와. 자, 우와.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재밌다 이 집, 재밌다. 나리 씨 지금 엉덩이만 보이고 있어요. 잠깐 진정해봐, 진정해봐. 나리 씨, 이제 그 안으로. 우와. 너무 흥분했어. 너무 좋아. 다음 칸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칸입니다. 네.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여기가 내 세상이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최선이었고 예. 제 머릿속에는 사실 다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실이거든요. 네. 사실 이 거실에 너무 멋있는데 여기에 이게 그림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좀 답답하죠. 그쵸? 말이 안 된. 이게 만약에 자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여기 복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수납장들. 되게 좀 약간 생뚱맛인데? 여기가 진짜 최악인데. 양말. 에? 에? 이렇게. 어머. 이제. 아, 근데 이거는 혹시 양말도 같이 신으세요? 양말도 같이 신어요. 이거를 같이 쓰기 때문에 또 어디다가 두기가. 아니 그럼 옷방은 따로. 옷방이 따로 있어요. 있는데. 스포츠 용품과 양말 이런 걸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혼자 살 땐 이 장 없으셨었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네, 이것도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여기가 현관이죠? 네, 그 여기가 현관에서 딱 원래 들어올 때. 조그마한 장 하나만 딱 있고요. 스탠드만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들어왔을 때 조금 근데 안 어울려요. 맞아요. 맞아요.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한 건데. 아무튼 그렇고 아니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수납 공간이 정말 다 보시는 것 네. 어 뭐야? 오 뭐야 얘네가 왜 여기 있어? 갑자기 신발장 여기서 왜 나와? 얘네가 여기서 왜 나와요? 저쪽에 신발장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와. 제가 유일하게 신발을 좋아해요. 네. 다 비웠는데도 그러니까 미들 그룹 같은 경우는 많이 나눠줬는데 네. 이제 너무 높은 그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릴 수도 없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너무 높고 그래서 여기 어디였어요? 그래서 여기랑 저기랑 아니, 왜요? 왜 말더듬어요? 발 사이즈가 되세요. 몇이에요? 25요. 아유 저는 45입니다. 어 그렇게 안 커 보이네요. 아니 네. 소금을 많이 먹어서 부종을 생겨서 45까지 늘려볼게요. 안 신으세요? 세상에. 요즘 하이힐 안 신으세요? 진짜 누군가가 있으면 정말 저는 주고 싶어요. 진짜 쓰고 싶 그러니까 신을 수 있는 사람. 네. 아니 위에 봐. 이야 어마. 이건 저 안 신는데 신으실래요? 이거는 왜냐면 진짜 높아서 아무나 못 신어요. 만나 신으나 봐봐 한번. 나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왜냐면 이게 제가 사이즈 딱맞아요. 그러니까 산 이유가 있는 정말 게 정말 커요. 지금 양말 신고 이렇게 되면 맞는데? 이거는요. 정말 이건 순식간에 맞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 사이즈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따가 보다가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 나오면 나름, 맞아 작은 나름, 사이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래 무릎. 여기는? 여기가 이제 옷방이에요. 아 잠깐만 이게 역시 옷이. 아이고 이게 뭐야. 근데 또 여기를 저 혼자 쓰는 옷장이 아니라 세 명이 같이 써요.
이 왜 이래 이거? 와. 그러니까 옷이 많아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기부하려고 빼놓은 거고요. 와. 와 이걸 다. 네. 아 그럼 뭐 할 것도 없이 이건 그대로 갖고 다니면 되겠군요. 근데 저는 뭐냐면 이거는 너무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옷들인데 네. 걸려져 있는 옷들도 사실은 제가 몇 년째 못 버리는 것들이라. 네. 네. 딱 이 옷장만큼만 갖고 있으면 행복하게 느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다니면서. 근데 또 여기를 이거 진짜 나래 씨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아무도 소화를 못해요. 이거 제수복인가? 뭐 왜? 제수복이라니요. 누나가 입으면 이거 위험해진다. 아, 근데 귀엽지 않아요? 어, 근데 뭐야, 예쁘다. 이건 나는 맛있겠대. 이거 거의 새 거야, 지금. 아니, 이거 새 거가. 관리도 너무 잘하셨다. 아니, 이미 이렇게 빼놓으셨다는 게 좀 너무 감사하네요. 이거 저 최근 드라마에서 입었던 거.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우리 싱글 여배우 댁에 갈 때 옷 정리는 안 해드리는 걸로. 아, 왜요? 부장님, 제가 다음에 수갑을 좀 챙겨오겠습니다. 이게 촛불을. 아, 이게. 나가. 알았어. 나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네. 원래 제가 정말 좀 편안하게 썼던 곳이에요. 예. 꽉 차 있지 않고 원래는 예. 더 이렇게 좀 깨끗한 네. 거였는데 네. 근데 나만의 공간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가만... 들어와 보시면 아 이래서 영화 보는 걸 워낙 좋아하고 이제 모니터도 네, 하셨던 거 너무 좋아해서 유일한 저한테는 낙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유일한 낙을 지금 두 명이 더 온다는 거잖아요. 채널권도 저희 왕 같은 매니저 갖고 있는데. 오 마이 갓. 나이 포즈만이 TV냐? 너 소리 좀 줄일까? 됐어. 저도 소리 좀 줄이자. 이거 근데 왜 1.1은? 1.1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드라마를 상당한 1.2배 속으로 보고 싶지가 않아. 요즘 세상은 쇼폼 세대야. 누구야? 나야? 야 누군가가 내가 드라마를 나야? 나왔는데 네. 너처럼 1.2배 속으로 보는 건 난 싫을 것 같아. 난 좋아. 됐어. 방에다가 그때 TV를 놓으셨던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많이들 오시고 TV도 함께 보시고. 아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다. 왜냐면은 그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맞아요. TV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네. TV를 보러 또 같이 룸메이트들이 네. 그, 다 오고 하우스메이트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음악하는 언니가 늘 일찍 자요. 그러니까 좀 잠이 많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꼭 잠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깨우면 이제 가요. 그게 이제 일상처럼 되어 있어요. 와 어렵다. 야, 이거 어려운 집이네. 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제 거실은 좋지만 네.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좀 쉽진 않아요. 너무 어려운 집이네 이게. 이거 너무 어렵다. 지금 같이 사신 지 얼만큼 되셨죠? 한 이제 5개월 넘어가는 것 같아요. 5개월. 네. 지금은 신혼기예요. 아 신혼이네. 네. 1년에서 지나서 한 2년 가까이 돼가면은 반드시 힘듦이 찾아오거든요. 그 누구와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지금은 함께 있는 기쁨 있잖아요. 왜 친구들하고 맞아요. 어디 MT 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힘든 권태기도 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력기도 오고 다 오니까. 근데 제 성향상 그런 게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힘든 건 이 물건이 너무 이 공간에 다 막 이것저것 있고 저 그렇죠. 분산되어 있으니까 네. 제 공간이 조금 특별히 없는 것 네. 같은 느낌이 그것 때문에 제일 그런... 힘들게 올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저는 이제 뭐 쉐어하고 공간을 나눠 쓰는 건 정말 괜찮은데 아 이게 베스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밖에 대안이 없을까 하면서 결국에는 선택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한 부분이 계속 걸림돌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신박한 팀들이 와주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렵네요. 어렵죠. 여기도 한번 네. 열어볼까요? 여기는 진짜 이런 네. 자동다리 그냥. 어머. 어머 뭐야?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야 이거? 갔을 때요. 잠시만요. 와이 나 와이 그릇 진짜 잘했네. 네, 외국 나가서 저희가 뮤직비디오 찍었던 데인데. 어머 어머.
말 타고 무섭다고 그러고. 말 타. 사실 제가 뭐 한번 저도 봐도 돼요? 데뷔 복수 때 네. 너무 팬이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노래 맞추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예. 놀라운 토요일 아직 방송이 안 나왔는데. 방송이 안 나왔는데. 아 진짜요? 저 진짜 저 그때 나가는 게 꿈이에요. 진짜 맨날 봐요. 진짜. 저 그때 이제 뭐 킬러들이 주제여가지고 제가 베이비 복스의 킬러 옷을 입고 분장을 했거든요. 저거 밖에 있는 것도 아까 말한. 네, 저희 텃밭. 뭐요? 여긴 정말 비닐하우스처럼. 여기 온실이에요, 온실. 온실. 누가 앉았더라? 얘는 앉았고. 아이고 허리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와 대박! 상추 진짜 잘 자랐어. 예쁘다. 선배님 이거 아니, 말고 근데... 이물건들은 다 네. 뭐예요? 네, 이제 이게 그 네. 진방에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휴지가 있고요. 있고. 왜냐면 아까 거기는 같이 샤워하니까. 그리고 화초대네요. 화초대고 네. 화초대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제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이 짐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는 저는 상상이 안 되니까. 짐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런 거였고. 그래서 저기가 더 난리거든요. 뭐가 있는데? 지금 갈 곳이에요? 지금 어디 가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뭐가 또 난리 있는 거야? 응. 여기도 난리인데? 다음 장소로 가봐,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말 그대로 저기서 해결이 안 되는 짐들이 다 왔어요. 이제 머리 아플려고 그래. 네. 이거 진짜 너무 빛 좋은 게 살고 있어. 아니 거실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내가 진짜 오늘 일할 게 없겠다 생각하셨어요. 놀러 온 거 아니었어요. 예. 제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여기의 공간은 그냥 샤워하면 나와서 입을 수 있는 그냥 간단한 네, 옷, 그리고 속옷, 그리고 이제 뭐 화장하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온갖 짐들이 다 와서 이제 다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잣동살이 방이 돼버렸어요. 수납장이에요? 벤치가 네, 아니고? 벤치인데 수납도 할 수 있는. 아. 이런 것들을 자꾸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야, 여기도 지금 보니까 조그만 수납함이 너무 많아. 네. 여기도 지금 다 수납함인데. 여기는 뭐예요? 근데... 이게 다 열어볼지 몰랐죠? 거기는 이제 액세서리 좀 자잘자잘한 거 아직 정리 안 된 것들. 여기도 정리 안 된 것도 두 판이 그렇고요. 아니 여기 와, 공과금까지 있어. 공과금 지로소가 왜 여기 있어요? 몰라요. 이건 이거 언제 적 거야 이거? 몰라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라벨 들어있고요. 아 라벨들이 있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수납장 있죠? 네. 이게 너무 많아. 많은데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아 일단 저 안에는 이제 이렇게 염색약이나 파마약 같은 게 좀 들어있어요. 봉사하던 거예요? 아니요, 이제 이건 주변 사람들 제가 이제 뿌염이라고. 아 진짜요? 아이고 여기 봐봐. 너무 이상하다. 은혜씨야 너무 귀여워. 그래서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받고 나서는. 안 좋아, 가요? 다 아, 여기로 네. 와요? 네.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재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와. 수납함이 많은 집은 처음 와봐요. 아 그래요? 아 선생님 저희가 이걸 한 번 다 끄집어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 욕구로 나누면서 네. 여긴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뭐 같은데 이런 얘기 뭐 하지만 나 약간 좀 토할 것 같아요. 멀미 날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이제 뭐야, 이거? 그림 그리는 에? 용품들이에요. 그 스케치북 들어있고 그런데 아, 이따가 요즘 이따 끊을까요? 네, 네. 일단 나가서 나 지금 질렸어 지금 이 집에 나가서 한숨 돌리자 우리 지금 저 그 커피 남은 거 있으면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나 좀 조금 어지럽거든 대용량으로 주시지 빈혈 날 것 같아